레고 따단.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따하 따단입니다. 오늘은 닌자고 시즌 13 신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제품은 벌써 리뷰도 꽤 많고 가성비가 좋다고 소문난 제품이어서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바로 닌자고 71718 마스터우의 배틀 드래곤입니다. 가격은 29,900원, 브릭스는 321개, 미니피규어는 2개가 들었어요. 이번 마스터우의 배틀 드래곤은 2015년에 나온 바로 이 70734 마스터우 드래곤 이후에 5년 만에 나온 마스터우의 드래곤이에요. 5년 전에는 575피스로 중형 사이즈의 제품이었고,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321피스로 좀 작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 제품은 86,500원 정도고 이번 신제품은 3만원 정도니까 오히려 가격 대비 브릭스는 더 많은 편입니다. 마스터우의 배틀 드래곤은 사실 베니아 공주의 드래곤으로 촌피라는 이름이 있고 마스터우가 탑승합니다. 같은 종류의 드래곤은 아니지만 70734 마스터우 드래곤과 비교해보시면 신제품이 브릭스가 적어서 사이즈는 차이가 나지만 디테일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브릭으로 표현됐던 날개가 비닐로 되었어요. 미니피규어는 총 2개로 마스터우, 글래기 있고 구원의 아이보리 블레이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마스터우는 가죽 갑옷을 입고 뾰족한 어깨 갑옷까지 착용했어요. 이전 시즌에는 대부분 흰 도포로 입었던 걸 생각하면 이번 마스터우의 복장은 좀 색다르기도 하고 가장 전투적인 스타일입니다. 무기는 역시 이런 나무로 된 봉을 들고 있어요. 글렉은 보라색 고블린으로 짧은 다리에 긴 귀가 특징으로 귀엽게 생겼어요. 참고로 모자에 귀가 붙어있는데 사실 이 모자는 마스터우한테 더 잘 어울립니다. 무기는 스터드 슈터가 발사되는 석궁을 들고 있습니다. 얼굴은 투페이스로 나왔어요. 이제 배틀 드래곤을 보시면 크기는 높이 12cm, 길이 24cm로 작은 편이지만 요 날개 때문에 은근히 커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참고로 70734 마스터우 드래곤은 높이 19cm, 길이 39cm로 약 2배 정도 큽니다. 흰색과 금색의 색조합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전체적으로 브릭스에 비해 디테일이 좋게 나왔습니다. 얼굴도 적은 브릭으로 잘 표현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다리도 괜찮게 표현되어 있는데 몸통 옆이 이런 민자로 되어 있는 건 좀 아쉬웠어요. 다리 관절은 이렇게 앞뒤로 가동이 됩니다. 꼬리는 볼 관절을 이어서 만든 형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등 위에 안장과 무기 거치대가 있어서 뒤에 무기를 꽂아주시고 마스터우를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날개는 이런 멋진 프린팅이 들어간 비닐 재질로 되어 있는데 접진 못하고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스티커는 이 제품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편안. 오늘의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각 항목당 5점 만점에 4가지 항목을 볼 건데요. 가격은 5점. 가격 대비 브릭스도 좀 많은 편이고 이번 신제품에는 몇몇 제품에 이 보드게임판이 들어있어서 가격을 좀 뻥튀기 시켜놓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제품에는 원하는 드래곤만 딱 들어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퀄리티는 4점. 작은 제품 치고 이 머리와 꼬리의 디테일도 괜찮았고 날개도 멋있었어요. 특히 스티커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은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기믹은 3점. 이 관절의 가동이 딱 기본적인 수준이고 그 외에 특별한 기믹은 없었어요. 조립은 3점. 조립은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워낙 브릭스가 적다 보니까 지루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총점은 20점 만점에 15점으로 닌자고 시즌 13 제품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스터우의 배틀 드래곤을 리뷰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스터우를 워낙 좋아해서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가격도 한 만원 정도는 더 비싸도 될 만한 퀄리티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고 가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